여러분들 오늘은 알바니 브리검이라는 미출시 차량을 리뷰해볼 겁니다. 이 차량이 이번 산안드레스 업데이트로 추가된 차인데 아직까지도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얘는 도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겠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경적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경적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라이트가 동그랗게 두 개, 근데 밑에 또 있어. 철창으로 이루어진 프론트 그릴. 본넷에는 알바니 마크가 이렇게 박혀있네요. 이 차량의 모델은 1959년식의 캐딜락 프로드모 스카이뷰 리무진 웨건이라고 해요. 리무진 웨건.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휠베이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다가 또 웨건이야.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유리창이 큼지막하게 하나, 둘, 셋. 뭔가 버스 같은 느낌을 주는군요. 중간중간에 크롬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뒤쪽 날개.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거 뭐 로켓 옛날 비싼 차들 보면은 여기 뒤쪽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넣는데 이거는 성능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 그냥 멋있으라고 넣은 거거든요. 뒷유리창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내부 시점은 이렇습니다. 평범하네요. 뭔가 GT5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부 같은데 직각의 시트 그리고 안전벨트도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도 비슷한 디자인이고 얘는 그리고 또 트렁크가 있는데 오, 트렁크 공간이 꽤나 넓으네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소리 좋아요. 이동수단 모듈기 딱각 삑. 그렇지. 어? 뒷문짝도 이렇게 열리는군요. 먼저 엔진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거대한 머슬카 엔진. 그리고 이 트렁크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군요. 이 차에 있으면은 차박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는 문짝은 대략 이렇게 돼 있고 살짝 안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할 게 있는데 먼저 트렁크를 뜯어. 됐어. 이 상태로 사람들 납치해 볼게요. 자, 가자. 사랑합니다. 어, 안 되네. 오, 손. 어,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시 한 번 더 사람들 납치. 여러분들 납치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테일램프가 원래 빨간색이었죠? 아이, 난 또 사람 친 줄 알았네.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아이, 얘가 머슬카인데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오 마이 갓. 앞바퀴가 들리는데? 아니, 리무진이 윌리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윌리 앞바퀴가 들립니다. 이렇게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스타트가 처음에 많이 느리네요. 얘는 리무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80km 돌파, 90km 돌파, 그리고 최고속도는 150km 정도 나오는군요. 이제 핸들링 볼게요. 일단 저는 안 좋다에 한 표. 여기서 오른쪽. 오, 차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의 각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기는 살짝 까다로워요. 다음에는 내구도 테스트. 홈이라인을 발사.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수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바디 트림 두 가지, 크롬 트림,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롬 스무스 범퍼. 다음에는 뒷범퍼로 바꿔볼게요. 보시면은 클래식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범퍼 스페어,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도 봐야지. 기본적으로 뒤쪽에 달렸던 것을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크롬 듀얼 머플러, 다음에는 그릴. 이 큼지막한 그릴을 좀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아니면 좀 더 무섭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크롬 수평 블록 그릴, 그 다음에 후드 액세서리. 이것도 뭐야? 아,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후드. 여기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되는군요. 이렇게 크롬으로 살리거나 아니면 머슬카 슈퍼차저. 오, 뭐야 이거? 스컬 에어블로우? 이거 달아야죠. 이거는 못 참지. 경적은 바꾸면 안 돼요. 인테리어 유형 들 것. 오, 뭐야 이거? 그 병원 침대 그거 아닌가? 그리고 관 보시면은 창문에 이제 커튼이 생기고요. 내부에 관이 추가됩니다. 아니, 관을 등지고 탄다고? 뭔가 좀 무섭지 않나 이거? 어쨌든 저는 들 것.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기본적으로 뭔가 로우레더 같은 느낌의 상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뭔가 꽃무늬 이상한 거. 그리고 얘도 이상해. 얘도 이상해. 러브 피스트 골라드릴게요. 그리고 미러. 이거는 안 바꿀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레드. 트림 색상 G색 갈게요. 그 다음에 지붕 액세서리. 오, 사이렌이네요. 긴급 조명과 사이렌. 그 다음에 지붕 볼게요. 위쪽에다가 여러 가지 짐 같은 것들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 루프렉과 수화물.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갈게요. 여러분들, 이 차량이 이번 시리즈 역대급인 것 같아요. 경적 소리 이상하고 자동차 디자인 도색 뭐 하나 평범한 게 없고 트렁크에는 들 것이 실려있고 천장엔 경광등. 어, 뭐야 이거? 해골 뭐야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앞쪽에 달려있는 해골이 움직여요. 자, 보시면은 어어어어? 악셀을 밟으면은 입을 벌려요. 아니, 뭐 이런 차가 다 있지? 여러분들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정말 엄청나겠어요. 달려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아, 개조하긴 했지만 역시나 저 스타트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100km 돌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지금 속도가 105마일 정도. 169km예요. 아니 그 와중에 이 안테나 너무 거슬리는데? 이 안테나 여기에도 물리 엔진이 있을까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아 보시면은 이 안테나에는 물리 엔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온 김에 산도 한번 타볼게요. 오프로드 스타트 갑시다. 보시면은 힘이 정말 약해요.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성이 넘치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